사순절 제9일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슬러 가야 하는 길이기에 쉽지 않아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불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걸으려고도 하지 않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적어서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는 문입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분의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좁은 문을 생각해 봅니다. 안락하고 화려해 보이는 넓은 문이 아니라 때로는 참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들을 위해 걸어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